안녕하세요. 꽃대신다 유화정 무당입니다. 삼신할머니 있잖아요. 삼신할머니 하면 참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, 삼신할머니에게 소원을 빌면 참그 기도발? 이런 게참 좋대요, 되게. 근데 그 특유의 그 삼신할머니한테 이 소원을 빌면 참잘 들어준다. 어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? 잘 들어준다? 예. 네. 꼭이 소원만은 삼신할머니에게 빌어야 된다. 이 소원만은 아기를 빌어야지. 그래서 삼신이지. 우리 삼신의 뭐 자손을 점지해주는 할머니가 삼신 할머니인데, 다른 할머니들은 뭐손안 들어주나? 그건 아니고,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. 그래서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주는 거는 거지 이제 애기가 뭐잘안 들었은다든가 집안에 자손이 좀 없는 자손들, 뭐좀 귀한 자손들, 그리고 명이 짧은 자손들 삼신전에 많이 빌지요. 삼신이 누구야? 우리 조상의 할머니잖아. 집안의 대를 끊기지 않게 점지를 해주는 할머니잖아. 의학에서도 그러잖아요. 12살이 되면 아이의 어떤 형태가 다 이렇게 성장이, 성향이 다 잡힌다고 그러잖아요. 그런 아, 그게 것처럼, 12살 때 그래요?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살까지는 아이가 이제 그 부모의 어떤 가르침에 어떤 아이가 이렇게 다 반듯한 완성이 된대요. 그게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성품을 가지고 간대. 그러면 그 12살까지 우리가, 아기가 낳았을 때그 아기가 조금 뭐가 잘못됐다든가 아기가 좀안 좋은 게 뭐가 있다든가 그러면 10살 우리가 10살 미만까지 삼신 할머니가 다 봐준대요. 10살까지 우리가 많이 빌어줘야 돼. 진짜 아기한테는 우리가 많이 빌어줘서 그 아기가 10살이 넘어서서는 이제 성인이 되는 거야. 삼신 할머니가 안 돌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컸으니까 이제 돌봐준다 생각하면 돼. 스스로 알아서 자라, 할수 있겠다 생각을 하면 되고. 근데 그러면은 삼신 할머니한테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? 그거는 우리가 이제 좀 깨끗한 데서 정말 삼신전에는 깨끗한 데 가서 기도를 해야 돼. 옹달샘 같이 아주 깨끗한 데 그런 데가 있어요. 무속인들이 무당들이 다잘 알아. 기가 막히게 그렇죠. 알아. 그런 데만 항상 가시잖아요. 아주 청명하고 깨끗한데 아주 물이 아주 때도 안 먹고. 왜 때를 산에 때가 묻은 데가 많아. 막 아무거나 소주병 던져놓고 수박 껍질 던져놔서 때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명기산을 깎아서 깎아서 그 산에 맥이 끊기는 거지. 그러니까 맥이 끊긴 데 가서는 기도를 안 해요. 무당들이. 기도 가면은 참 진짜 좋은 데랑 그럼요. 많이 가실 거 우리가 아니에요? 음기양택이잖아. 남자 여자야. 그럼 산에 가도 여산 남산이 있어. 그럼 올라가 보면 아 여기까지는 수맥이 잘 흘린다. 근데 여기까지는 수맥이 잘렸어. 그런 데 가서는 우린 기도 안 해. 정말 안 해. 왜? 기도에서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. 그래서 우리가 풀에도 신이 있잖아요. 우리가 나무에도 신이 있잖아. 그래서 우리 목신에다가 얼마나 빌어요. 이게 여러분이 이 삼신에 대한 것도 우리가 깨끗한데 이 무당들이 기가 막히게 아니까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좀 자손을 위해서 내가 바라는 소원 봐. 이런 거를 잘 빌고 나면 그 집안에 이제 삼신 할머니가 정말 지성이 감천하니까 아주 지극정성이 놀라워서 무당하고 또 신도하고 그냥 삼합이 탁 맞으면 하늘이 그냥 눈이 번쩍번쩍 띄어서 도와주죠.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제발 좀 이렇게 좀 이상한 트라우마 좀 깨시고 삼신 할머니가 삼신만 딱 애기만 들어준다 이게 아니라 자라는 애기도 삼신 할머니가 돌봐.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아요. 아셨죠? 네, 감사합니다.